그것도 홍 박사님의 아세요? 나는 사람들한테 말 못할 고민이 있다. 아저씨라고 볼 수 없는 아이돌 같은 잘생긴 얼굴. 뭔 소리지? 그리고 내 완벽한 몸매,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성관, 멋진 중년의 나. 하지만 나는 남들한테 말 못할 고민이 있다. 그래, 맞다. 나는 가발을 쓰는 탈모다. 나이 먹으면 남자의 자신감은 모발에서 온다고 하지. 유전이란 건 참 무서워. 난 왜 M자 탈모인 거야? 어허! 나는 사람들한테 말 못할 고민이 있다. 도저히 아줌마라고 믿을 수 없는 나의 동안 페이스! 모델 같은 나의 큰 키! 화목한 가족의 아내이자 엄마. 하지만 나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다. 그래, 맞다. 나는 가슴이 작은 게 고민이다. 딸기우유를 한 박스 먹어도 나는 왜 가슴골이 보이는 옷을 입을 때 영혼까지 끌어오는 것도 이제 지쳐. 나는 사람들한테 말 못할 고민이 있다. 누가 봐도 매력적인 나의 엉덩이, 귀여운 나의 볼랑볼랑한 몸매, 누가 봐도 의심하지 못할 나의 완벽한 차원을 닮은 나의 완벽한 페이스. 아, 돌아와! 하지만 나는 남들한테 말 못할 고민이 있다. 그래, 맞다. 난 주워온 게 아닐까. 가족들은 서로 닮았지만 난 엄마 아빠랑 다르게 생겼다. 왜 나만 곰탱이처럼 생긴 거지? 옛날에 엄마 아빠가 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던데 그게 사실이 아닐까? 나는 사람들한테 말 못할 고민이 있다.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. 존재 자체만이라도 빛이 나는 끔찍한 완벽한 녀. 하지만 나는 남들한테 말 못할 고민이 있다. 그래, 맞다. 나는 치질이다. 내 나이 8살에 기저귀를 쳐야 하고 의자에 앉을 땐 이 도넛 같은 방석을 꼭 깔아야 한다. 또 팔려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. 으아, 싫어! 어? 어? 아빠! 또 머리가 한 뭉치가 빠졌군요? 아니거든. 에? 에? 아빠! 근데 대머리는 총을 한 발밖에 못 쐬요. 아, 웬 줄 알았어요? 뭔데? 두 발은 없기 때문입니다! 아빠! 대머리는 걷지 못한대요. 두 발이 없기 때문입니다! 얘들아, 아빠 너무 놀리지 마. 아니, 대머리에겐 매력이 있잖아.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! 아! 그나저나! 여보도 요즘 많이 힘들지? 내가 위로해 줄게. 응? 토닥토닥. 응? 여기가 등 맞지? 아니, 아닌가? 아, 아닌데?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? 응? 그 앞인가? 그러면! 너 지금 나 방금 놀린 거지? 근데 김니아 이 녀석이 아까부터 열받게 하네? 아빠 가만히 있는데 말이야! 너 아까부터 왜 아빠한테 시비야? 응? 탈모는 유전인 거 몰라! 저는 탈모 같은 거 신경 안 쓰거든요? 그래? 아, 맞다 맞다. 미아는 유전이 올 수가 없지. 아빠가 어렸을 때 주워왔으니까. 아빠,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. 오빠는 어떻게 우리 가족은 다 사람 같이 생겼는데 혼자 곰탱이야. 아무리 상극이라 해도 나 먹지 않았냐고. 웃겨? 예, 웃겨? 야, 너 절로 비켜봐. 비켜봐!
도넛빵 선모야. 네 도넛빵 속 없이는 못 얻는 치질이래. 아, 엉덩이 밑에 덩킨 도넛스. 이 남의 컴플렉스 가지고 놀리지 마. 아 미안. 아 맞다. 자 여기 나 생각나서 도넛도 사왔어. 안 먹어봐. 이것도 놀리는 거잖아. 어쩔 TV 똥차. 그만 그만. 도로한테 화풀이 해봤자 우리의 컴플렉스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.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? 저도 옛날에 남들한테 말하기 힘든 컴플렉스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쪽으로 유명한 쥐박사님을 찾아갔걸랑요. 그랬더니 이 운동을 하면 모든 고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. 쥐박사님? 옛날에 한 가족들이 살았는데 비밀라고 싶은 콤플렉스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쪽으로 유명한 쥐박사님을 찾아갔걸랑요. 그랬더니 이 운동을 하면 콤플렉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 운동을 막 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어깨를 툭툭 치더니 뭐라던 줄 알아요? 그쪽도 쥐박사님을 아세요? 쥐쥐쥐! 쥐쥐쥐! 쥐쥐쥐 쥐박사님을 아세요? 지지지! 지지지! 지지! 쥐박사님을 아세요? 지지지! 지지지! 지지지 쥐박사님을 아세요? 지지지! 지지지! 지지! 쥐박사님을 아세요? 뿅! 구독! 뿅! 좋아요. 안녕.